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오가는 굿모닝 급행버스 G1300번 노선에 2층 버스가 새로 도입돼 시승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23일 양주에서 잠실을 오가는 굿모닝 급행버스 G1300번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됐는데요. 양주시가 출퇴근길 혼잡을 없애고 시민들이 오랜 시간 편히 앉아갈 수 있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G1300번 노선에 2층 버스를 도입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알록달록 옷을 입은 2층 버스는 길이 13m, 폭 2.5m, 높이 4m의 큰 체격을 자랑하는데요. 크기에 비례 1층 15석, 2층 57석, 총 72석의 좌석이 확보돼 일반 광역버스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갈수 있고, 2층 버스답게 탁 트인 도심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 독서 등 하차벨 등도 설치돼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2층 버스 도입으로 8대로 증차 운행되는 G1300번 굿모닝 급행버스는 출퇴근 시 배차 간격도 15분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오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펼쳐가겠습니다.